매운맛 고춧가루가 있고 진짜 매운맛 고춧가루야 이거는. 자, 여기다 식용유랑 간장 이렇게 하면 너무 심플하다. 냉동실에 해물 완자. 해물 완자가 왜 필요해요? 그 양념장의 기본 감칠맛을 이걸로 다 낼 거야. 고기 완자를 써도 되고 뭐 소세지를 써도 되고 괜찮아. 그건 상관없어. 자, 여섯 개 들어갑니다. 어우, 맛있겠다 이거. 여섯 개 분량 절반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종이컵 절반 정도. 종이컵 절반 정도의 고춧가루를 넣고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. 설탕은 정말 이거야말로 개인치야. 설탕은 이 정도. 이제 조금. 자, 이제 갈겠습니다. 근데 왜 갈 때 벌써 식용유를 넣는 거예요? 지금 식용유를 넣는 건 좀 의미 없지 않아요? 왜냐하면은 귀찮아서. 이걸 어차피 다 넣고서 볶아버릴 거거든. 그러니까 뭐 미리 넣거나 상관은 없어. 그러면은 나중에는 식용유를 두를 필요는 없는 거네요? 지금 넣어서. 다 이미 다 들어갔어. 그렇다면 인정. 대신 간장과 고춧가루를 꼭 미리 같이 넣어줘야 돼. 고춧가루가 꿀거든? 간장과 만나서 살짝 꿀려놔야. 와, 됐다 됐다. 이거 뭐 벌써 매운맛이 그냥 마치 장 같지 않냐 정말. 요거 한꺼번에 넣고 이제 볶아주면 돼.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넣고 볶아버려. 안 눌러부터요? 이제 이게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떡지게 되는데 열을 가하면서 풀어질 거야. 얼마나 두고 먹을 수 있어요? 아, 이거 뭐 솔직히 1, 2주 동안 둬도 되고 아니면 뭐 냉동실에 넣어놔. 그랬다가 또 나중에 먹어도 되고. 냄새는 뭐, 기침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?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? 진짜 아재다 형. 역시 핵인싸네요. 좀 볶아졌다 싶어졌으면은 이제 물을 좀 넣으면 돼. 물을 넣어요? 적당히 자박해질 때까지야. 이제부터 이렇게. 이거는 진짜 오래오래 볶을수록 진짜 맛있어져. 간 봐도 돼요, 이제? 살짝 봐봐봐, 한번. 매운맛만 확인해봐, 어떤가. 어우, 매워, 이게? 이 정도가? 약간 식초 조금만 넣어도 될까? 식초 요정. 근데 조금만 넣으면 감칠맛이 살짝 살거든? 정말 반에 반에 반도 안 들어갔어. 끝! 이 정도면은 끝! 된 것 같은데? 자기장 완료?